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 월요일이 다시 밝아왔습니다. 월요일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기분 좋게 빨간불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떠셨는지 오늘도 역시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1부에서 종목 상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아가셔서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방송하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창이니까 빠르게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2분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톡스타 별톡방에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톡방 열어주세요. 볼까요? 오늘은요,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역시나 우리 키티님이십니다. 출첵합니다. 최병골스타께 일진 머티리얼즈 궁금한데요. 접수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키티님 잘 오셨고요. 출석체크 오늘도 1등 감사합니다. 날마다 상한가님 출석합니다. 맥스스타께 부방 부탁드려요. 날마다 상한가님 접수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날마다 수행님의 출첵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자연이님. 오늘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등장하셨어요. 출첵합니다. 삼성생명을 편입하고자 하는데 편입가구 전망 부탁드려요. 민재 MC님 늘 고생 많으세요. 감사 감사. 우리 자연이님 저도 늘 감사 감사.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자, 그리고 상가잡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설화 전문가님 골드 추세와 나스닥 추세 부탁드려요. 접수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루짱님 출첵합니다. 민재 앵커님 예뻐요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왜 울고 계시는 거죠? 예쁘다고 하시는데 울고 계시네요. 울지 마시고 우리 카루짱님 누군지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자, 봉진님 안녕하세요. NC트론 상담 부탁드려요. 봉진님 종목도 접수해드릴게요. 윤조님 출석으로 도장 좋은 하루 되세요. 윤조님께서 금요일날에 오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톡스타 별똑방에 출석 자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잊지 않고 바로 와주셨네요. 윤조님 반갑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바다주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M코리아 최병곤 대표 앞으로 상담 넣어드리겠습니다. 해피해피님 안녕하세요. 예쁜 민재 앵커님 본방사수합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지루합니다. 한일현대시멘트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물로 만든 고양이는 물로켓. 물로 만든 고양이는 물로켓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민재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로 만든 고양이는 물로켓 아이디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최병곤 스타님 앞으로 이 기자님께서 중국 상장주로 알고 있는데 오가디트 코스메틱 접수해 주셨고요. 우리 상가자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다시 한번 골드 나스닥 추세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상가자님 벌써 접수해드렸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불꽃님 본방사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꽃님도 매일같이 본방사수 해주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톡스타 별톡방 분위기가 월요일 전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곤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 계좌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병곤 스타님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랑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더니 오늘은 참 중국 증시만큼 상승 탄력이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간은 상승 탄력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모습에 참 얄미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소폭 오르긴 했는데 스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표면적으로 지수 자체는 상당히 상승을 해서 좋습니다만은 내부적인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만약 웃기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라면은 결국 이제 그동안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이나 중국으로 회수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신흥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타고 분위기가 좋았던 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시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기존의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이 주춤주춤하면서 한 2주째 하락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좀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 시에 그 우량한 종목이나 전망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바닥을 헤맸던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닥에서 침체됐던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오래 기다리신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분간은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짝 전망을 좀 해주셨고 조정에 나올 때마다 우량주들 접근을 해보자라는 최병곤 스타의 의견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곤 스타 앞으로 계속해서 종목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별똑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맥스 스타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미중 무역협상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이제 벌써 이번 주,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앞에서 우리 최병곤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월 상승장 이후에 2월장은 지금 현재 조정, 박스 조정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전고점 돌파, 선물 쪽에서는 전고점 돌파를 시가에서 오전 초반에 돌파 시도했으나 돌파가 안 됐고요. 살짝 밀렸다가 다시금 종가상에는 다시금 올려준 자리가 있었었는데 돌파가 아마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또다시금 시도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가 있는 이번 주 27일과 28일 미국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어떤 무역 협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는 장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의 방향이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6월달과 9월달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3차 정상회담 때 변곡이 돼서 그때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쪽으로 하락장이 펼쳐졌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 이후에 박스 횡보이기 때문에 상승장 쪽으로 추세를 견인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27일과 28일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인데 그 북미 어떤 정상회담 결과에 준해서 3월 달의 장세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그 방향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맥스스타께서도 그래도 3월 시장 당분간 소폭 계속 오르는 시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또 참 중요하니까요. 종목 신청 지금 바로 1시간 톡스타 시간 이용해가지고 전화문자 별톡방으로 빠르게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설화스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금 750선이 회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역시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 상태인데요. 25일부터 오늘이죠.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9가 이제 28일까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26일부터 27일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둘기 발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27일부터는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동반한 위험자산 강세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화스타께서 살짝 미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설화스타는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지수뿐만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궁금증들 망설이지 마시고 설화스타 앞으로 많은 궁금증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월요일장에 있으셨던 고민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가기 전에 별톡방에 지금 또 새로운 식구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셔가지고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님 그리고 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새벽시장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보살 원님께서 설화 전문가님 나스닥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추세가 어찌 될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보살 원님 접수해드릴게요. 스미일님 들어오셨어요. 스미일님. 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스미일님. 스마일이 아니고 스미일이네요. 스미일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예쁘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심쿵하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스미일님 잘 오셨고요. 노루페인트 3년 가지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미일님의 노루페인트 접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상담 보내주신 분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NK8717님의 궁금증입니다. 맥스스타 앞으로 1700원에 40%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네, 매출액을 보니까 지금 매출액 자체가 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NK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계 업종으로서 회사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좀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업종 자체가 기계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그 청산 가치인데요. 청산 가치도 해년마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BPS가 2017년 말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원대거든요. 2,900원대를 기준으로 삼고 매매 대응을 전략을 짜신다라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1,700원에서 매수를 들어오셨어요. 매수를 아주 적게 잘 들어오셨다고 보고 비중 자체도 40%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2014년도 대략 한 7월경에 되겠는데 이 7월경에 저항대가 하나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때 연말에 이 저항이 또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이 시점에서 이 저항대를 대략 2,600원대를 넘기지 못했던 게 가장 최근에 2018년 4월달, 4월 말경이 되겠는데 그 시점에서 2,610원대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넘겼다라면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밀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닥이 대략 1010원대이거든요. 그 대바닥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약 한 6주 정도 박스를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이 박스의 흐름은 대략 2610원 지난번에 파동 저항을 넘기지 못했던 이 저항을 넘기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지점에서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2월달은 아닐 거고 아마 다음달, 3월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보겠고요. 상승적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 2,610원대에서 현재 비중 40%인데 비중의 절반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쪽 라인이 추세, 지난번에 지지 원래 이 부분이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인데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깨진 라인 쪽까지 다시 올라오는 이 지점이 대략 한 3,050원 정도가 됩니다. 3,000원대가 넘어가면 또 비중 축소 10%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 10% 가지고 이 3,00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NK로 함께 왔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로 주셨네요. 7102님께서 최병곤 스타 앞으로 다우데이터 13,466원에 20% 보유 중인데 손절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량한 기업인데다가 또 더 성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실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좀 저평가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반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15년에 주가가 22,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했고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기업 가치가 높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주가가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를 못 받는 걸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투자자께서 질문하신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온 실적만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수준이고요. 2015년에 주가가 2만 원대를 넘을 때도 지금보다도 실적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주식을 억지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이 좀 더 빠른 진행을 보여주려면은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승을 했었던 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책 관련해서 주가가 테마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본 베이스는 충분히 되는 종목이니까 일자리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이슈가 나오면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11,000원권에 한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저항 라인은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하겠습니다. 종목 듣다 볼까요? 파인테크닉스 0311님의 궁금증 볼게요. 맥스스테 앞으로 2,200원에 60%입니다. 1년 넘게 보유를 했는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셔가지고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스타님? 네. 네. 이 업종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업체이고 좀 요즘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로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하니까 요즘 코스닥들이 되게 약간 좀 파란만장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좀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종목들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일단 작년 대비 올해 그 연말에 매출 감소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와 이제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총계랄지 어떤 그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보시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도 1,790원, 그러니까 1,800원대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들어와 계신 시점이 2,200원대예요.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현재 가장 최저점이 2013년도 때 최저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대략 한 1,600원대 여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세 자체가 지지를 받았던 라인 세 번째 지지를 받았던 게 2016년 7월경에 지지를 받고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척을 했다가 이게 바로 휩소인데요. 이 지점에서 돌파를 했었을 때 보통은 상승을 못 가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전형적인 하락의 장대 연봉을 나타내고 추세 자체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자체에서 추세가 다시금 깼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점이 2018년, 작년 한 5월경에 왔었습니다. 이 5월경에 왔던 이 시점 이후로 최저점이었던 1,600원대가 깨졌고요. 그 지점에서 다시금 최근에 상승세로 올라탔는데
이 최저점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10월 말경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10월 말장에 하락의 끝자리 최저점들이 대부분 형성이 됐는데 이 종목 또한 파인테크닉스도 최저점이 그때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1,665원이 돌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파동저항 라인인 이 2,150원대가 한번 저항대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을 짜드린다면 1,660원의 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를 한다면 다시 2,150원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60%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비중 축소를 좀 절반 정도 하신 다음에 전고점 최고점 돌파인 2,300원 돌파했을 때 목표치를 최대치 3,300원까지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자세한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설화스타 앞으로 휴대번호 뒷자리 3453님께서 S&P 500 지수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오셨어요. S&P 500 3월물을 2773.50포인트 3계약 매수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이제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 0.57% 상승을 해줬고요. 9주 연속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가는 중이고, S&P 500은 또 저번 주에 0.62%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들은 폭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기술주가 1.29% 올랐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1.05% 정도 오르면서 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3월 말로 예상이 되는 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더 큰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 쪽 애들이 충분히 좀 잘 오를 수 있는 장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수익이 좀 크게 나고 계신 중이거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를 잡으신 게 2월 22일 날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역 헤드앤 숄더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들어가셨다면 정말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3계약 정도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한 계약 정도는 수익 실현 좀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시가 부근에서 한 계약 정도 수익 실현 해주시고 2차 목표를 2823.00 라인 때까지 좀 더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로 조금 더 상방 보시면서 그 근처에서 한번 수익 실현 해주시고 여기 돌파 시도가 확인이 된다 하면은 2897.00 라인 때 정도까지 추가 상승세 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S&P 500 지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화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최병곤 스타 앞으로 0923님께서 한국 유니온 제약 19,5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상승세를 못하고 계속 좀 내림세를 타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1월 말에 주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지금 조금씩 분위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내역을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태고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향후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신다면은 매수 기회로 한번 보셔가지고 이 좀 싼 가격일 때 투자를 좀 더 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유니온 제약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저평가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뭔가 이슈만 있으면은 크게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관계로 지금은 보유나 아니면은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 살펴봤는데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최병곤 스타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3509님께서도 최병곤 스타님을 원하셨어요. 올릭스 67,000원에 35%입니다. 매도가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오늘 바이오주들 좀 흐름이 엇갈렸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오르면서 62,9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까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스타님 어디까지 네. 가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가가 이제 크게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눈치 보기성 진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판단에는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면은 68,000원권에서 7만원 사이가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그렇게 상승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도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막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보다는 꾸준히 끌고 가셔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은 이번에 올랐을 때 굳이 매도를 하지 말고 좀 더 가져가서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양날의 칼과 같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상승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도보다는 7만원 넘어까지도 한번 보유를 하셔서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 실제로 좋은 기업들도 너무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주식들의 메리트가 많이 커지는 상태인 만큼 이 종목도 그런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략적으로 매도가는 68,000원, 7만원권의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만은 더 돌파를 기다리셔서 7만원 넘어까지도 한번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7만원 돌파하고 나서까지 좀 보유하고 끌고 가보자라는 최병구 스타의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갈 건데요. 설화 스타 앞으로 9092님께서 크루드오일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자, 오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로 이제 전일 대비 배럴당 0.3% 0.3달러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3%가량 네, 폭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최고치 수준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좀 다소 줄어든 점도 유가 상승을 견인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로 이 유가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면 좋겠죠. 매수를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22일부터 해서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57.45 부근에서 좀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로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이 4호를 돌파해주는 그런 강한 시도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4호에서 좀 좌절이 된다 하면은 다시 57달러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57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스타 만나볼까요? 최병곤 스타님이요. 최병곤 스타님,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2만 50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올랐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예. 오래간만에 올라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비중도 많아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오늘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코스모 신소가,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이슈를 받는 게 역시 전기차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온 이유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대충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동안 주가는 계속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생긴 거고요. 거기다가 또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 쪽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같이 컸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 전지 관련주, 관련 업종들이 그동안, 작년 상반기에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영영 못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계속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너무 앞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발 매수가 더 들어와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전기차가 순환이 한번 돼서 지금 다시 저점 매수가 한번 들어올 만한 그런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의 전기차 확대가 지금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또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호재가 돼가지고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19,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셔서 물타기를 좀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9,000원에서 2만원권에서 만약에 주가가 주춤주춤 한다라면은, 이 가격대가 쌀 때 저점에서 사신 물량, 수량 정도는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더 들고 가셔서,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또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들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실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예상되니까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역시 이제 19,000원에서부터 2만원권까지 여기 돌파만 좀 잘해주면 괜찮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전략대로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8754님의 궁금증입니다. 맥스스타 앞으로 두산중공업 남겨주셨고요.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괜찮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 톡방에서도 이 제안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네. 매수는 보류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의 어떤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도 영업이익은 작년에 대비해서 좀 늘긴 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 폭이 적자폭이 크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회사의 어떤 청산가치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회사의 어떤 그 최근에 공시 내용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던 시점이 대략 한 2월 중순경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고 그게 바로 일반 공모인데 주소 자체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8,500만 주이고 금액 자체로는 약 5,0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자금 현금이 없었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이제 일반 공모, 삼자 배정이랄지 이런 특수관계인 쪽으로 했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공모로 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자금 조달이 이제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은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확정 가격이 1255원에 신주 발행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가격대가 8200원대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사인을 만약에 드린다라면 그런 이런 어떤 유상증자 없이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7,000원대.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게 21,000원대이고 저점의 지지율 라인대가 형성이 됐던 게 14,000원대예요. 결국에는 이 14,000원대가 깨지면서 최근에 작년 10월달에 깨지면서 계속 추세 자체는 하락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추세 자체도 이 저항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 위에서 매도세가 출현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산 중공업은 현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무제표상으로도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마찬가지로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차트의 맨 처음에 상장이 됐을 시의 고점을 보니까 그 지점이 5,850원대이거든요. 거기에서 5,500원의 손절을 잡고 5,850원 구간에 왔을 때는 한번 진입 도전을 해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한 번쯤은 올라온다면 14,000원대는 올라오겠는데 그 시간이 당장이 올라오진 않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은 지금은 보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00원 부근에서 내려온다면 그 시점에서 한번 매수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이주식 하지 마라 시간에서도 다뤘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접근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산중공업 맥스스타의 의견도 역시나 일치했습니다. 5천원 이하까지 더 내려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상담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문자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1405님께서 최병곤 스타프로 25,000원에 15%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게임주 대부분 올랐는데 이 종목은 빠졌어요. 스타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이 스마일 게이트 모 회사에서의 그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자체의 흥행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지금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일 게이트 자체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계열사인 썬데이 토즈가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넥슨의 인수권에 관련해서 그 스마일 게이트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썬데이 토즈는 실제 실적은 그렇게 좋은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데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그 신작 게임이 자리를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의 그 넥슨 인수 관련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 시장에서 참여하는 그 메이저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현재가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이 썬데이 토즈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오늘하고 전일하고 이제 음봉이 두 개 나왔어요. 기술적 분석상 음봉이 두 개 나오고 그 상태에서 좀 강한 매수가 빨리 들어와 버려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빨리 유입되면서 양봉이 떠버리면은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띄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흐지부지 되면서 더 하락을 한다라면은 이 종목의 흐름은 조금씩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정도나 뭐 모레 정도 아니면 이번 주까지 24,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매수가 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매수가 없어서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 돌파를 해주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올해 신작 게임 다섯 가지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당장 반영은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24,000원 깨지면은 끊어내시고 돌파가 나오면은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썬데이 토즈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아, 맥스스타님. 맥스스타님, 종목명하고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그 특수건설이고요. 네네. 100%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 걱정이 돼서. 비중 전부 실으셨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9,000원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과연 매수가까지 네. 올라올지 가장 궁금하시겠네요. 어마어마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런지 스타님하고 빠르게 저 이야기 나눠봐요. 네. 잠시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매수가인 9,000원대가 한번 왔었죠? 네. 근데 청산 안 하셨죠? 네네. 네.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네.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그 시청자 분께서 노리셨던 9,000원대보다 소폭 상승이 수익권에 왔는데 조금 더 네. 아마 기대 심리를 더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은 MB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대통령 테마였었거든요. 대선주로 엮여서 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이었다가 엄청 네. 큰 폭의 상승이 왔었다가 지금은 잔잔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제 물결이 일어나는 시세의 흐름이 이제 분출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 때 한번 저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 달에 형성이 됐고, 그 바로 다음에 1년, 그 1년 뒤에 저점이 형성됐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에 저점이 지지됐을 때 깨지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10월달, 11월달경에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 가격대는 4,000원대였거든요. 아까 이제 그 차트상 보니까 재무제표상 보니까 밑에 청산가치가 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6,500원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6,500원에 가까운 밑에 쪽으로 6,500원보다 싸면 적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아마 이제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아니면 과거에 이제 물리셨거나 물리셨는데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 올라오셨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추세 자체가 상승 쪽으로 돌파가 됐던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금 지지를 받았던 그 모습 자체가 교차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매수 적기 지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 시청자분께서 이제 그 빠져나올 시점에 못 빠져나오셨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고점권에서 저점까지 쭉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시세 흐름이 절반 정도는 되돌아오거든요. 그 절반 정도가 대략 9,500원대였어요. 최근에. 보이시죠? 네. 네. 이 9,500원대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중이라도 최소한 한 70% 가까이 청산을 하고 나오셨다가 다시금 눌러주는 이 시점에서 6,360원대가 있거든요. 디젤 라인대가. 거기까지 다시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돌파된 이후부터 여기서 6,360원대,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지점, 그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 지점에 아까 6,500원대, 그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금 기회가 6,360원까지 내려오지 않겠는가, 시세가 그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일단은 최근에 한번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털어냈어야 했는데 조금 종목 상담하는 시간대가 좀 늦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팔아야 될까요?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네. 그때 네. 나오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네, 지금 그거, 네, 어머니 네. 저희 지금 뒤에 상담이 밀려 있어가지고 우선 특수건설 상담을 좀 받으려는데 추가적 궁금증 있으시다면은 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맥스스타의 개인 톡방에서 좀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상담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별톡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자함님께서 설화 스타님 골드 추세하고 나스닥 추세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질문을 주신 게 골드 추세와 나스닥 추세 같이 주신 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눈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상승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해외 선물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시는 게
네, 지수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고 골드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가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같은 방향이죠. 매수로 같은 방향이면은 지금 자산 성향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달러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자, 달러랑 뭐 지수나 골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반대로 가는 움직임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달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수랑 이제 골드가 같은 방향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이제 자산의 성향이 드러나면서 반대 방향을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눈으로 보기 쉽게 노란 색깔 박스로 쳐놨는데 이게 1월 말의 움직임이에요. 1월 31일부터 이제 2월 초의 움직임인데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줬죠. 근데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살짝 눌림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자산 성향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또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황을 토대로 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을 꼭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입 포인트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시장은 달러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자산 성향 때문에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반대일 수 있는 거 꼭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설화이스트와 함께 골드 그리고 나스닥 추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주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EM코리아 최병곤 스타 선택하셨습니다. 8,500원에 15%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좀 다시 빠졌나 해서 다시 잡으신 것 같은데 EM코리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타님? 네, 단기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EM코리아 같은 그 수소차 관련주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은 결국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폭 때문에 결국 원래 가치대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4,000원대가 원래 주가였는데 지금 10,000원대까지 넘어갔다가 조정 거치고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9,000원대를 반등할 때 9,000원대를 넘어가야지만이 상승을 그대로 좀 이어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전 포인트는 좀 더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서 반전을 더 해줄 때 9,000원권을 넘어가야지만이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00원에서 주춤주춤하거나 종목이 더 넘어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가격 자체에도 도달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나온 하락이 좀 더 이어지는 상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9,000원 넘어간다라면은 전 고점 근처까지인 10,000원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고점까지 올라가서 급등을 한 종목들은 매수를 저점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손해를 안 보는 현명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다주님의 종목을 끝으로 오늘 저희 톡스타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 있다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그 전에 1부에서 퀴즈 먼저 보고 가세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1번 초콜릿, 2번 계란, 3번 사탕.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힌트도 드릴 거니까요. 10시까지 톡스타와 함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10분만 있다가 G3 종목회담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